자, 이번 시간에는 페이지 195페이지죠. 계약의 해제에 관한 필수 기부 문제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네요. 1번. 계약 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민법은 쌍무계약에 한해 법정 해제권이 인정된 것으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많은 질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뭐 명문으로 규정됐다 안 됐다 이런 건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 2번 해제권의 불가분성. 자,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자, 계약 자유의 원칙상 임대차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계약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입니다. 따라서 해제에 관한 규정도 임의규정이고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2번 해제권의 불가분성에 관한 민법규정 임의규정이겠죠. 규정과 다른 내용의 당사자 간의 특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4번입니다. 4번 이행불능의 경우죠. 자, 이행불능은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이니까 최고 없이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도 해제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채권자는 최고 없이 또 이행기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5번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의 경우에는 자 주된 채무의 불이행이 아닌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의 경우에는 이행을 강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는 있지만 계약 자체는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자, 3번을 볼게요.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의 수령을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도 까지 끊어볼게요. 자, 상대방이 불이행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이행불능과 마찬가지로 최고 없이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도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매수인이 최고를 할 필요는 없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기일은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X고요. 답은 3번인 거죠. 그래서 이 3번과 4번은 같이 기억해 두시는 거예요. 이행불능과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계약을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당사자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불이행 의사를 표시한 거죠. 따라서 그 일방은 이행 제공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2번 매도인의 매매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의무가 매수인의 귀책 사유 없이 이행 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은 그 이행 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맞는 질문입니다. 자, 매수인에게 매수인의 귀책 사유만으로 이행 불능이 된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위험 부담 문제고 매수인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채무불이행이 아닌 거거든요. 따라서 2번도 맞는 질문인 거죠. 자, 채무불이행이어야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3번 계약의 목적 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4번입니다. 자, 계약이 해제가 되면 계약은 소급해서 실효가 되는 것이니까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행한 것이 있다면 원상회복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4번 당사자 일방이 이행지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한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이행할 책임을 면한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5번입니다. 자, 우리가 과실상계라는 것은 뭐냐면 손해배상금을 결정할 때 상대방의 과실이 있다면 그 과실만큼
깎는 게 과실상계거든요. 다시 말하면 과실상계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을 결정할 때 고려의 대상인 겁니다. 원상회복 문제나 부당이득 반환이나 이런 것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실상계와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5번, 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원상회복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과실상계가 적용된다. X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5번이네요. 3번, 해제권과 취소권의 읍과의 비교에서 틀린 것은? 1번, 해제 및 취소는 단독행위의 경우에도 가능하다. X입니다. 자, 취소의 대상은 법률행위입니다. 따라서 계약에 대해서도 취소할 수 있고 단독행위에 대해서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제는 계약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단독행위의 경우에는 해제할 수가 없으므로 1번이 X고 1번이 답인 거죠. 2번, 해제와 취소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해제 취소 자체는 단독행위고요. 3번, 해제권, 취소권 행사는 일방적으로 승낙을 받지 않고 행사하는 것이니까 법적 성질이 뭐가 되죠? 형성권이 되는 거죠. 4번, 취소권의 발생은 법정되어 있는 것에 반하여, 다시 말하면 취소는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제한 능력, 차고 사기 강박이죠.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는. 이에 반해서 해제는 채무 불이행과 같은 법정 해제 사유도 있지만 약정 해제하는 것, 약정 해제도 가능하고 합의 해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4번 취소권의 발생은 법정되어 있는 것에 반하여 해제권은 당사자의 계약으로 발생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5번 해제 또는 취소 효과로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는 점에 공통점이 있다. 해제도 취소도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킨다, 실효시킨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인 것. 4번 1번입니다. 4번입니다. 계약 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1번 해제 의사표시 방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말로 하든 문서라든 어떤 방법이 상관이 없는데 해제는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에 조건,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맞는 질문인 거죠. 2번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맞죠.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전원에서 전원으로 합니다. 불가분성이잖아요. 또 반대로 해제권이 소멸되는 것은 계약 효과가 유지가 되는 긍정적인 것이니까 한 사람이라도 해제권이 소멸되면 다른 사람도 다 해제권이 소멸합니다. 이거 우리가 해제의 불가분성이라고 하는 거죠. 3번 해제 시의 손해배상은 이행익을 배상함에 동설 판례 입장이다. 맞는 질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실내익 배상인 것은 예외적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은 이행익 배상입니다. 4번 계약상 채무의 일부 이행이 있은 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각기 수령한 급부를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왜요? 해제를 하게 되면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 실효가 되기 때문에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원상회복해야 되는 거죠. 조심할 것은 뭐냐면 계약을 해제한 이유는 왜 한 겁니까? 채무 불이행이어서 계약을 해제한 거죠. 따라서 원상회복도 청구하고 추가로 별도로 손해배상도 또 청구하는 것입니다. 5번 해제로 인하여 계약의 소급적으로 실효되면 해제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X죠. 소급적으로 실효가 됐으니까 4번 이행한 것이 있다면 원상회복해야 되지만 왜 계약을 해제했냐면 채무불이행이어서 계약을 해제한 것이니까 별도로 추가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답은 5번이네요. 5번 문제입니다. 계약의 법정 해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죠. 1번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거죠. 자, 못하는 건 우리가 이행불능, 안 하는 것은 이행지체입니다. 이행지체는 계속 보시면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한 후 상대방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거고요. 맞는 질문이 되겠죠. 2번, 계약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귀책 사유죠,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어요.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니까 계약을 해제하는데, 이때 해제의 원인은 뭐죠? 이행 불능이죠. 불능이니까 채고 없이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어도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한다. X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 이외에 일정한 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죠. 이거 우리가 정기행위라고 하죠. 이런 정기행위의 경우에는 이행지체라 하더라도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으므로 최고를 하지 않고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4번. 자, 해제를 하고 나서 원상회복도 청구하고 별도로 또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거죠. 4번.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또다시 추가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고요. 5번.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은 원칙적으로 해제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맞네. 그죠? 따라서 요 문제의 답은 몇 번이죠? 2번이 되는 거죠. 6번입니다. 해제 효과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해제는 뭐냐? 유효한 계약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것, 실효시키는 것을 말하고요. 2번. 해제권을 행사한 후에 원상회복도 청구하고 별도로 추가로 손해배상도 청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조심할 거 3번이죠. 만약에 원상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 이자를 붙입니다. 언제부터요? 받은 날로부터. 따라서 3번. 해를 원인으로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에 이 길로부터 X, 이 길이 아니라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되므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3번. 4번. 해지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고가 되고요. 5번.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 거죠. 왜요? 해제하면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실효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7번입니다.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모든 의사표시는 도달된 후에는 처리할 수 없는 거죠. 다만 도달된 후에 처리하려면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1번. 해제 의사표시는 처리하지 못하나 상대방이 승낙하면 처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2번.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어도 바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채권자는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도 없고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효 취소 해제가 됐을 때 원상회복 의무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3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X. 해제할 수 없습니다.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해제할 수도 없고 원상회복을 청구하거나 원상회복해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매매 계약이 해제되어 원상회복을 위해 금전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맞는 질문이고, 5번,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 여러 명의 전원이죠. 따라서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게 하여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3번이네요. 자, 이제 적중 심화 문제입니다. 아, 적중 심화 문제는 좀 복잡한데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8번. 갑은 을에게 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등기 권리증 부동산 매도연 인감 증명서와 주민등록 등본 및 위임장을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뒀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행을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잔금 지급 기일에 을이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갑은을에게 매매 잔대금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거죠. 아이고, 뭐가 두 번 됐지, 그죠? 구하는 사안에 대한 다음 설명이 틀린 거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상대방이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하고 있을 때 그것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이행 또는 이행을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이러한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한 번 한 것만으로 부족하고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러면 법무사 사무실에 등기 서류를 맡긴 것은 이행의 제공인 거죠. 근데 이것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5번부터 보시면 신의 측에 따라 갑은 을에게 상당한 시간 간격을 두고 거두 수령을 체고하는 것. 계속해서 거듭해 수령을 체고해야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거듭 수령을 체고하여야 이행의 제공을 다했다고 볼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자, 일단 1번부터 볼게요. 1번,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의무와 을의 매매잔대금 지급 채무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 2번,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법무사로부터 잔대금과 상한으로 수령하여 갈 것을 통지하였다면 갑은 자신의 채무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고 볼 수가 있다. 근데 계속되려면 통지해 줘야죠. 4번, 갑이 자신의 채무 이행을 제공하지 않는 한 을은 이행 지체가 되는 일은 없다. 왜요?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된다면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 이행 지체가 아닌 거니까요. 답은 3번입니다. 갑이 일단 이행을 제공하였다면 을에게 지연 손해금을 손해금 청구를 위하여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될 필요는 없다. X.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답은 3번이 됩니다. 9번입니다. A는 자신 소유 가옥을 B에게 매도하고 인도는 1개월 후인 10월 30일에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A는 자신이 이사할 집이 비워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B의 잔금 제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정된 날짜에 명도하지 않고 있는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죠.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지금 약정한 주택을 명도하지 않는 것이 이행불능으로 평가된다면 채권자는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거, 이행 지체로 평가가 된다면 최고를 한 후에야 비로소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문제에서 나오는 거, 이사할 집이 비워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사 못 가겠다는 것은 이행 불능이 아니라 뭐요? 이행 지체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른 집이라도 임시로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따라서 이것은 이행불능이 아니라 이행지체이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아야
그때 비로소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1번부터 보죠. 1번. B는 제때 이행받지 못함을 인하여 발생된 손해배상을 A에게 청구할 수 있다. 왜요? 이행지체 채무불이행이니까. 2번. B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 내에 A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행에 가를 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때 손해배상은 이행익 배상이니까요. 3번. 10월 30일 이후에 A의 점유와 파출부의 부주비로 가옥이 소실된 경우 A는 B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채무불이행 중에서도 이행불능이 되겠죠. 이제는. 4번. 가옥의 소실로 A의 이행지체는 종료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다시 말하면 이행지체가 종료하고 이행불능이 되는 거죠. 5번. B는 10월 30일에 경과하면 바로 해제할 수 있다. X. 이행불능이 아니라 이행지체이므로 바로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에 비로소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필수 기출 문제로 들어갈 거고, 해제에 관한.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 다음 주에 좀 강의를 좀 많이 했더라도 제가 종강을 할 수 있도록 할 거거든요.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들 수업 들으시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